안녕하세요, 토대기입니다. 예, 오늘 또 산행 중인데 오늘 또 마음 가는 곳에 두립이 있는가 싶어서 와봤습니다. 자, 얘기 정도 가면은 두립이 딱 맞겠다 싶어서 왔는데 두립이 아주 최상급입니다. 자, 이런 모습입니다. 지금 토실토실 부드럽고 자, 아주 좋습니다. 그렇죠? 자, 저기도 있고요. 여기는 지금 다 이런 모습이고, 좀더큰 것도 있고, 조금 증폭은 있는데, 그래도 두립이 아주 최상급의 두릅들입니다. 야, 행복합니다. 자, 이렇게 마음속에 길이 있다고, 또 이렇게 두릅이, 멋지게 반겨줍니다. 예,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그래서, 두릅 몇개 모셨습니다. 상당히 좋습니다. 자, 그렇죠? 제가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아, 진짜 이쁩니다. 가시도 하나도 없고, 사이즈가 한 10cm, 15cm 정도 돼가지고 아주 이쁜 사이즈입니다. 자, 이런 환경에는 두릅이 딱 맞습니다. 이렇게 넝쿨이 많고 가시덤불이 많으면서 또 주변은 이렇게 큰 나무들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센 바람이 안 불습니다. 그러다가 보니까 두릅나무가 또 상태가 좋고 또 나무가 이렇게 큽니다. 그러다가 보니까 두릅이 최고 상급이 나오지 않는가 싶습니다. 자, 이렇게 멋진 두릅들 정말로 이쁩니다. 자, 토실토실하고 그렇지요? 일률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예,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또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머위밭입니다. 자, 머위가 여기는 예전에 화전민터입니다. 자, 그렇죠? 자, 이렇게 머위는 좀 습이 좀 모아지는 자리. 그런, 아유, 자, 그런 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. 지금, 여기 지금, 여기가 꽃이, 아, 여기 꽃이 피려고 한 곳이 있습니다. 자, 그렇죠? 벌써 꽃이 피고 꽃망울이 맺히고 있는데, 자, 이렇게, 아주 씁쓸한 맛이 봄에 제철인 그런 머위. 자, 머위가 이렇게 군락지인데 비는 으슬으슬 오고 하지만 또 이렇게 즐겁습니다. 산이 이렇게 즐겁습니다. 자, 뭐야 이거? 이건 참 아닙니까? 우와, 이게 뭐예요? 이게 뭔 일이에요? 야,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자, 여기에 이렇게 삼국대 삼이 반겨줍니다. 머위하고 같이 있는 그런 산삼입니다. 아, 행복합니다. 자, 이게 무슨 일이세요? 자, 아, 또 어디 뭐가 있나? 아, 달랑 한개 있습니다. 삼국대. 야, 또 이렇게 두릅 타령 중에 이렇게 지금 여기가 한 400고도 정도 되는데 이 머위밭 속에 달랑 삼국대 산만 하나 있는 모습인데 자,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이렇게 또 두릅 하다가 보면은 바쁘게 움직이니까 이산 보기가 힘드는데 오늘 또 이렇게 유튜브 영상 촬영하다가 또 이렇게 돌발로 멋진 산삼이 반겨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이런 맛입니다.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또 발품을 팔다 보면은 반드시 이렇게 멋진 산도 보여주고 다른 약초가 반겨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. 야, 진짜 행복합니다. 예,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주변을 보고 있는데 여기는 고비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. 자, 이것은 풀고비입니다. 참고비는 적자색이 밑에가 좀 강한데, 자, 풀고비는 이렇게 녹색이 강합니다. 자, 여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. 자, 이렇게 쭉 지금 풀고비들이 이렇게 아주 맛있는 쇠고기하고도 바꾸지 않는다는 그런 고비입니다. 풀고비입니다. 자, 또 여기는 참고비가 안 보입니다. 희한합니다. 이게 좀 가시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풀고비만 있는 경우도 있고 참고비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풀고비가 반끝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예, 지금은 산행 마치고 하산 중입니다. 비가 좀 와가지고 지금은 고사리밭에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. 자, 고사리가 지금 많이 있는데 찰진 고사리는 많이 안 보이고 일반 좀 이렇게 갈래가 좀 피는 고사리가 지금 많습니다. 여기서 좀 골라가지고 자, 제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은 이런 고사리인데
여기는 지금 조금 그 땅에 수분량이 좀 적습니다. 그래서 고사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. 다 그렇죠. 엄청 많이 있는데, 자, 이렇게, 여기서 좀 골라가지고 좋은 것만 모시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또 우중사령 중에 또 생각지도 않는 자리에서 또 산도 보고 행복한 토대기입니다. 자, 여기는 고사리가 아주 많습니다. 하산길이니까, 조금 뜯어가지고 가가지고, 된장찌개에다가 맛있게 먹겠습니다.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고 감사합니다.